매 시즌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임들은 유저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개발 방향과 동시에 그동안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대다수의 이벤트들은 플레이를 진행할수록 유저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반가워하지만 어떤 이벤트들은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었고 게임사의 안일한 방식 때문에 이벤트가 엉망이 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저와 게임사를 당혹스럽게 만든 만화 이벤트들 끝까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샤이닝 로어는 2000년 초반에 바람의 나라, 리지와 같이 수많은 유저들이 즐긴 나름 대작 반열에 올렸던 명작 MMORPG였습니다. 온라인 게임의 붐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대라 몇 안 되는 무료 게임이란 강점과 직업의 자유도, 커뮤니티 기능 등 당시 참신했던 요소들로 무장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이어갔더라면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때는 2002년 월드컵이 한창하고 있을 시기에 한 이벤트가 이 게임의 운명을 정해버리고 맙니다. 당시 많은 게임사들은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축구 관련 이벤트들을 진행하였고 샤이닝 로어도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그 내용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축구복을 드롭되게 만들어서 이 옷을 입고서 응원하자 라는 코스튬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여기까지였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 축구복에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때마다 두 배 능력치 상승이라는 공약이 걸려있었고 하필 2002년 월드컵은 무려 4강이나 진출한 최고의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총 16배나 뻥튀기 되어 게임 내의 최강 방어구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버렸습니다. 이 덕분에 샤이닝 로어는 축구복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게임의 양상이 달라질 정도로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개발진들은 급하게 축구복의 레벨을 조정하고 축구복을 합성하면 레벨 다운이 되는 조치를 하지만 키우기 쉬운 게임이었던 만큼 임시방편밖에 안되는 수준이었고 어렵게 얻은 방어구들이 고작 1렙 코스튬에 지는 상황에 환멸을 느낀 유저들은 하나둘 게임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망했다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벤트 하나가 게임을 망쳐버렸다니 당시 누가 알았을까요? 바하무트 배틀 오브 레전드는 초창기에 나온 소셜 카드 게임으로 현재 출시되는 미소녀 수집형 게임들의 조성격 대능 작품인데요. 상당히 단순한 게임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쁜 일러스트와 단순하다는 점 덕분에 즐겨하는 유저들이 전 세계에서 많은 편이었고 이런 인기를 받아 국내에서도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게임은 첫 이벤트를 너무 끔찍하게 열어버린 바람에 좋지 못한 인상으로 남게 되는데요. 첫 이벤트로 열린 자이언트 습격이란 레이드 이벤트는 게임 내의 길드 역할인 기사단이라는 파티원들을 동원하여 보스를 무찌르는 협동 미션인데 문제는 무과금 유저들이 이 레이드를 클리어를 못할 정도로 강력한 몬스터를 풀어서 과금 유저들만 클리어 가능한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었고 이 레이드의 보상이 바하무트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이미 정보를 접한 유저들에게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무과금 유저들은 이번 레이드는 포기하고 캐릭터 육성에 전념하며 다음 이벤트를 기다렸는데 게임사는 엄청난 짓거리를 해버립니다. 그것은 저번에 나왔던 레이드 몬스터가 리벤지한다는 컨셉으로 또다시 등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를 본 대다수의 무과금 유저들은 플레이하고픈 마음이 꺾여 오픈 한 달 만에 유저의 반이 사라지는 기적을 선보여줬다고 하네요. 아이돌마스터 밀리언 라이브는 아이돌들과 여러가지 커뮤니티, 상호작용, 그리고 리듬게임을 적당히 섞은 모바일 게임으로 덕심을 자극하는 만큼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2018년 6월 29일에 1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이 이벤트가 유저들에게 커다란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식은 음악을 플레이하면 재화가 쌓이고 재화를 이용하여 이벤트 곡을 플레이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형태로 모든 유저들의 누적 포인트에 따라 포상을 차례차례 해금되는 형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약 2주간 진행하는 만큼 포상을 얻기는 쉬웠지만 유저들을 불태우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으니 모든 플레이어 중 포인트의 순위를 매겨서 101위에서 1000위는 칭호, 100위 안에 들어간 유저들 한해서
크레딧에 이름이 새겨진 특권과 칭호, 그리고 10위 이상의 상위 유저들은 자신이 등록한 소개글과 특수 칭호를 준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경쟁심을 불태웠던 이 이벤트는 최종 포상이었던 5억 포인트를 단 4일 만에 갱신하는 엄청난 현상을 불러왔고, 제작진들은 불가능만한 152억 포인트의 포상을 걸었지만 이마저도 이벤트가 클리어하기 2일 전에 클리어하는 무서운 진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좋게 끝나게 될 것 같았던 이 이벤트는 종료하기 하루 전 제작진들이 공지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유저들의 기행에 놀라움을 표하는 게 아니라 졌습니다. 제발 몸 조심하면서 달려주세요 라는 오히려 걱정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공지까지 올라온 이유는 1등으로 달리던 유저는 이벤트 기간 동안 잠을 안 자고서 계속 플레이를 하다가 응급실로 실려갔고, 2등은 게임을 킨 상태로 기절했다고 전해졌으며, 3등은 손가락 마비, 4등은 시력에 이상이 발생한 등 너무 과열된 나머지 병원으로 실려간 유저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 사태 이후로 6시간 이상 연속으로 플레이하게 되면 재활을 얻지 못하게 막는 휴식 기능을 추가하여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게 된 엄청난 사례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남기겠다고 병원에 실려가다니, 팬들의 덕심은 어디까지 뚫고 가는지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것 같네요. 던전앤파인터는 역사가 깊은 게임인 만큼이나 다들 한 번쯤 생각나는 굵직한 망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편인데요. 이 중에서도 좀 덜 알려진 비탄의 탑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던파에는 층을 올라가면서 격파하는 탑 시리즈 던전이 있는데요. 비탄의 탑 이벤트는 유저가 직접 탑의 주인이 된다는 컨셉으로 던전을 돌아서 코인을 많이 모은 200명의 플레이어만 자신의 아이디와 룩을 입은 캐릭터가 탑의 영원히 기록되는 유저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때문에 위에 같은 사태가 일어날 뻔했지만 신상치 않음을 느낀 운영진들이 12시간 드랍 제한을 두며 유저들의 과열을 잠재우려 했지만, 이것을 하나의 타임어택으로 생각한 고인물들은 최대의 효율로 12시간을 활용한다는 기행을 펼치는 광기를 보여주고 말았는데요. 다행히도 위와 달리 병원에 실려갔다는 사람 없이 200명의 플레이어들은 선정되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드디어 유저들로 구성된 비타의 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벤트는 탑이 완성된 뒤가 문제가 되었는데, 비탄의 탑은 상당히 악랄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탑을 공략하는 유저들에게 스트레스를 불러왔고, 이를 풀고자 동일한 아이디어를 가진 유저들에게 욕과 비난이 날라오는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난 것이었죠. 게다가 좋은 포상을 얻으라고 만든 탑이 생각 이상으로 구리다고 판명이 나서 아무도 안 하는 망한 콘텐츠가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벤트 자체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공간욕이란 욕을 먹은 유저들과 아무도 찾지 않게 된 상황을 보면 정말 비탄스러운 결말이네요. 유희양 마스터 듀얼은 테이블에서 즐기는 유희양을 PC로 거의 똑같이 구현한 작품인데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엑시즈 페스티벌이라고 불리는 이벤트를 개최하며 유저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엑시즈 페스티벌은 엑시즈 카드라고 불리는 특수한 카드를 주로 사용하게끔 제한을 두어서 경쟁하는 이벤트 배치로, 승리하면 100포인트, 패배하면 50포인트를 얻을 수 있지만 모든 포상을 모으려면 최소 200판을 이겨야 하는 상당히 고된 플레이가 필요했고, 항복을 선언하면 상대방만 포인트를 얻기 때문에 이런 꼼수도 먹혀들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유저들은 모든 포상을 받고 싶어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포인트를 모으고 있었는데, 어떤 유저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우며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기는 건 어렵지만 지는 건 쉽잖아 라며 탄생한 초패스트 자살덱의 등장이었죠. 이후 이벤트는 엑시즈를 활용한 덱을 잘 만드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패배를 하게 되는가 겨루는 자살덱 경쟁대회가 돼버렸고, 일부 유저들은 이를 방해하고자 상대방을 치료하여 시간을 끄는 트롤로도 등장한 등 이벤트 취지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버렸는데요. 혼돈에 빠져버린 이 이벤트는 다음날 제작진 측에서 승리한 유저의 포인트를 5배 올려준 상향 패치를 진행하여 패배와 승리 간에 메리트가 확실히 차이나도록 변경되었고, 다음 이벤트에서 자살덱이 나오지 못하도록 관련 카드들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디아블로4는 공식 출시와 동시에 유저들의 구미가 담기는 대형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그 이벤트는 블리자드가 만든 릴리트의 동상에 플레이어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한 번이라도 죽으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하드코어 모드에서 만렙을 달성해야 되는 조건과 1000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수 때문에 전세계 사람들과 경쟁하는 그야말로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타올랐던 하드코어 이벤트는 7월 5일 블리자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끝났음을 선언하며 하드코어에 성공한 플레이어 명단을 공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그 문제는 하드코어 이벤트의 조건을 달성했지만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유저는 초창기에 일찍 만렙을 달성한 유저로서 레딧에 글을 적으며 클리어 증거사진,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고 자신의 친구 또한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다며 블리자드에게 이 문제를 고쳐달라고 호소를 했으며 글쓴이에도 댓글을 통해서 다른 유저들도 같은 상황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거기다 이벤트는 트위터에 태그를 달아서 인정하는 형태라서 직원들이 직접 태그만 보고 뽑는 불합리한 방식이라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뽑는 방식을 보고 있자니 도대체 먼저 달성한 1000명을 제대로 뽑을 수 있을지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포켓몬고는 증강현실 게임으로 많은 아류작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포켓몬고는 매번 일정 기간에 일정 포켓몬을 자주 등장하는 이벤트를 열어 평소에 잡기 어려운 포켓몬들이나 태기달의 희귀종들을 풀어서 유저들의 수집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렇다보니 대다수의 이벤트들은 가볍게 산책하듯이 돌아다니며 포켓몬을 잡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한 이벤트만큼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불만이 많이 생긴 이 빈티나 리서치 이벤트는 색이 다른 빈티나가 등장하는 이벤트로서 당시 사대된 포켓몬들이 많이 풀리고 있었던 만큼 반기는 유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벤트의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밖으로 나가는 증강현실 게임인데도 일정을 너무 늦게 알려주는 바람에 이벤트에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점. 두 번째로 필드 리서치라는 미션을 클리어하면 확정적으로 빈티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미션 목록에 나이스 15회, 그레이트 10회 던지기가 포함되어 있어 잡기를 포기하고 일부러 비껴 던져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인해 잡는 재미를 죽여버렸다는 점. 세 번째로 겨우 3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빈티나의 등장 확률이 매우 낮았다는 점 등 온갖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엉망으로 끝난 빈티나 리서치 이벤트는 온라인 투표에서 70%나 불만족이라고 평가를 받으며 누구도 즐기지 못한 최악의 이벤트로 기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망한 이벤트 사례들을 모아보니 대다수의 문제들은 유저들의 행동을 예측하지 않았다는 점과 수습할 생각조차 안 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진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이벤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사례로는 잘못 줬다고 무작정 아이템을 회수하는 상황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되네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망한 이벤트 사례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영상 만족스러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리뷰어즈의 으삼이었습니다.